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제가 지은 집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가장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두 동짜리 아라빌라드라는 집인데요. 여기는 1동과 2동 모두 집이 상당히 큽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두 85제곱이 넘을 정도로 정말 집이 내부 면적이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이 집들의 장점이라면 큰 내부 면적과 뒤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뷰라는 점. 여기는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절대 나중에 건물이 들어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면, 뒷면, 1동을 가시더라도 앞면, 뒷면 모든 창에서 앞으로도 건물은 절대 올라갈 일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실입주금 3천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는 2동에 4층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층고가 높고 거실 면적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런 집들이 실입주금 3천만 원부터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기존의 다른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곳보다도 가장 저렴하게 건축주 직분양이라는 그 메리트를 사실 다른 곳들 가도 건축주 직분양이라는 말이 정말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제가 직분양을 해드릴 수 있는 집이라는 점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이 집은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은 계양역인데요. 도보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을버스와 이 앞쪽에 도보 2분 거리에 버스 이렇게 해서 두 대가 다니고요. 지금 다남동 같은 경우에는 콜버스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신다면 계양역 아니면 다른 곳까지 충분히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 산속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이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자 그런 곳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도심지를 벗어나서 숲뷰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장소이고요. 여기 뒤쪽으로 야산이 되어 있는데 여름 되면 정말 초록초록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이 옆쪽에는 잔디밭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라 땅은 아니지만 이 잔디밭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집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카메라 동선 따라서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거실부터 가장 큰 집 4층 거실부터 보여드릴 텐데 지금 벽과 벽면 사이가 정말 멀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4.8m입니다. 5m 가까운 규모의 거실 폭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층고 또한 4층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저희 전등을 제가 달아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층고도 꽤 높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층고도 가장 높은 쪽으로 보면 2.9m로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등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만 원에 입박하는 등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다른 층엔 없습니다. 딱 4층에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등들이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저쪽 끝에서 비춰주시면 지금 이게 하나에 60cm 짜리인데 지금 주방까지가 정말 일체형인데 정말 넓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주방까지 거리가 5m 60입니다 지금 6인용 소파를 갖다 놔도 반 정도는 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다가 식탁을 두시면 한 6인용 이상 두셔도 충분하게 6인용 이상 소파를 이쪽에도 두실 수 있습니다. 6인용 식탁, 6인용 소파를 두셔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안마의자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정말 크게 거실 정말 잘 빼놨습니다. 위쪽에 등도 고급스럽게 달려 있고요. 이번에 주방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주방창 지금 잘 나 있고요. 앞쪽에는 앞쪽 동 건물의 옆면이 보이기 때문에 뭐 옆면에서 이쪽을 보실 일은 전혀 없으세요. 자 이쪽 보면은 이렇게 D자 형태로 제가 빼놨어요. D자 형태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수납 공간은 되어 있고요. 지금 대신에 이쪽엔 상부장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 깔끔한 톤으로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상부장은 빼놨는데 상부장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식기세척기 무료로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요. 자 싱크볼 사각 깊은 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과 후드도 다 이렇게 단독 후드처럼 이쁘장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지금 냉장고도 비스포크 3대 이렇게 들어가고 양문형으로 두시면 2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빼놨으니까 냉장고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잘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방 말고 반대편에 이 집에서 가장 넓은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 이 집은 그냥 도배지로 해놓지 않았고 다 시트지를 이용해서 나중에 청소라던가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도배지로 하려다가 그래도 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트지로 해놓은 이유가 나중에 유지보수 좀 용이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템버보드 형식으로 갖춰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여기 방이 굉장히 크게 잘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어컨 달려있고 저쪽 반대편에는 조그마한 옷장도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3.7m, 3.5m로 굉장히 큰 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방은 아니고요. 안방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만 안방 또한 크게 잘 빼놨고요. 지금 여기는 베란다가 딸려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옷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성인 자녀가 있으시면 이쪽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방이 괜찮으니까 성인 자녀분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이 뒤쪽 보시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네, 베란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도 깊게 나 있는데 저 변하지 않는 그런 숲뷰 꾸준히 강조를 드립니다만 사실 집은 인테리어는 바뀌어도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이쪽에 베란다에도 이쪽에 워시타워 두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놨고 혹시 워시타워 쓰시고도 또 물청소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잘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전기 콘센트 있고요. 반대편에도 있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 팬트리라던가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안방이 나와 있는데 제 집이기 때문에 단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안방이랑 작은 방이 지금 좀 창밖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앞쪽 건물이 이 안을 보실 수 있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벽면이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안방에서 해가 들어오는 거 싫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안막 커튼 치우고 그냥 잘 안 피거든요. 어차피 뷰는 반대편 보시면 되니까요. 저는 안방보다는 거실 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지금 여기 크기 같은 경우에도 3.4m, 3.4m로 안방 또한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옷장이 없는데 이쪽으로 슬라이드 붙박이장 두시고 이쪽에 침대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약자분께서 슬라이드 장을 원하시면 그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화장실이고요. 마블 형식의 타일로 이렇게 잘 해놨고요. 좀 화이트를 제가 좋아해서 화이트 톤의 그런 자재들을 다 이용을 해놔서 설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 가볼게요. 지금 이 집의 세 번째 방인데 세 번째 방도 3m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든 방이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집을 오셔가지고 방이 너무 작다, 집이 너무 작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 뭐 크기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에어컨 잘 달려 있고요. 지금 이쪽에도 지금 앞면은 막혀져 있지만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니까 그런 점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들은 모두 봤고요. 메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메인 화장실인데 샤워 부스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물튀김이 아예 방지가 되도록 이렇게 잘 마련해 놨으니까 이쪽에서 샤워하시면 되고 안방이랑은 다르게 그레이 톤으로 타일이라던가 뭐 바닥 타일이라던가 다 준비를 해 놨으니까 그런 점 좀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수전이라던가 변기 이런 것들 자재 또한 값싸고 그런 자재가 아니라요. 좀 괜찮은 것들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거울 수납장 잘 달려있고요. 젠다이까지 잘 마무리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가서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 집 내부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주방이랑 거실 합쳐가지고 10m 정도 되는 정말 큰 집입니다. 특히 방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용이 거의 99기 때문에 거의 100에 육박하는 아주 큰 집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점은 건축주, 즉 제가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하게 직접 하실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붙박이장 좀 해달라, 뭐 금액 좀 싸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 건축주랑 직접 얘기하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집을 보시고 괜찮다, 나는 조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없이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 저는 건축주니까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쪽 번호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